이 제품은 비하인드가 있는데 나이키가 크리스 깁스와 베스 버켓에게 협업을 제안했을 때두 사람은 조던 2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이키가 조던 2는 안 된다고 거부했고요. 그래서 선택한 게 이 조던 하이라고 합니다. 이번 컬렉션의 스토리텔링을 보면은 이 조던 하이도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두 사람 처음 만났을 때 크리스가 신고 있었던 게 낡은 조던 하이였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 제품은 중간에 디자인이 바뀝니다. 처음에는 니트 직조에서 영감을 받은 제품을 만들었었는데 두 사람이 이번 컬렉션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좀 더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서 이 우분 디테일로 제품을 바꿨다고 합니다. 이 제품은 유니온하고 베피스 뷰티 서플라이 그리고 조던 브랜드가 함께한 서머 오브 그리고 컬렉션 중 하나인 조던 1 제품입니다. 신발이 하나 더 있고요. 그리고 옷이 조금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우분 디테일이 눈에 가장 먼저 띌 텐데 지금 이 우분 디테일 때문에 기존의 조던 1 하이 레트로 제품하고는 신발이 좀 많이 좀 달라졌습니다. 어디가 달라졌는지는 잠시 후에 얘기할 건데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우분 디테일 때문에. 이 신발은 그 전에 이 우분 디테일이 왜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좀 알아야지 가치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번 컬렉션의 스토리텔링이 되는 1996년은 크리스와 베스가 뉴욕 브루클린에서 처음 만났던 해고요. 그리고 1996년은 베스가 크리스를 유니온에 소개시켜준 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996년은 이 푸스케이프 모델, 그러니까 푸스케이프는 여러 가지 모델이 나오거든요. 그중 하나가 이 우분 디테일을 갖고 있는 제품이고 이 푸스케이프의 OG 모델이 나온 시기가 1996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은 크리스와 베스의 1996년 만남을 스토리텔링으로 해서 지금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시각적으로 잘 보여주는 게 이 잘 짜여진 우분 디테일이고요. 그러니까 이 제품은 크리스와 베스, 그리고 크리스와 유니온, 그리고 1996년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푸스케이프 모델을 사용을 해서 나이키의 관계 또한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패션과 음악, 과거와 현재, 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관계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새로운 문화 속에서 이 잘 짜여진 우분처럼 서로에게 필요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모든 관계에 대한 얘기고요. 이거는 베스 버켓 예전 인터뷰를 봐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컬렉션을 나이키가 제안한 게 한 3년 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이전 베스 버켓의 인터뷰를 봐도 그녀는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어렸을 때부터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관계를 맺어주는 걸 좋아했고 또 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런 관계 속에서 성장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베스 버켓하고 크리스 깁스는 이번 컬렉션을 통해서 자신들의 만남을 스토리텔링으로 해서 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 뭐 당연히 우분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 우분 디테일이 지금 들어가면서 앞부분에 토캡이 없습니다. 뭐 이 신발 신고 농구하실 분들은 없겠지만 이 토캡이라는 게 신발이 앞쪽이 가장 취약하다 보니까 보호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이 토캡을 이 우분이 대체하고 있습니다. 분명 내구성이 약할 겁니다. 이건 어쩔 수 없고요. 그리고 안쪽에 안감이 덧대어 있긴 한데 이게 지금 뭐 고어텍스 재질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절대 방수 재질은 아닐 겁니다. 방수 재질을 쓰게 되면은 땀 역시도 배출을 못하기 때문에 착화감이 최악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습기에도 취약할 거다. 그냥 안에는 일반 원단이 사용된 것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토캡이 이 머드가드 안쪽으로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보통 뭐 레트로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머드가드 안쪽으로 이 토캡이 들어가 있는데 얘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지금 보시면은 이 머드가드 이 두 겹으로 되어 있는 쪽, 이 머드가드가 지금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아까. 거기에 이 토캡마저 들어가 있다면 세 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토캡은 여기서 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 뒤축에도 적용이 되는데 일반적인 레트로 제품들은 이 뒤축이 가장 뒤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가장 뒤가 아닙니다. 안쪽으로 좀 들어가 있습니다. 안에 내용물이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이 지금 우분 디테일을 좀 깔끔하게 만들기 위해서 안에 내용물을 이 뒤축도 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뒤축하고 이 머드가드 쪽 그리고 이 토캡 쪽은 디자인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가죽은 2018년 제품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부드러운 가죽이 사용이 됐거든요. 2018년 제품의 컨셉이 DIY 그리고 빈티지 제품 그걸 컨셉으로 하고 있는데 이 제품 역시도 그것과 마찬가지로 신었을 때 빈티지 느낌을 좀 빠르게 좀 예쁘게 나게 하기 위해서 부드러운 가죽이 사용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이 회색 부분 보시면은 굉장히 부드러운 스웨이드 느낌이 사용이 됐는데 이거는 2018년 제품에도 비슷하게 표현이 됩니다. 2018년 제품 같은 경우는 좀 더 거칠게 표현이 됐다면은 얘는 완전히 좀 벗겨진 느낌이거든요. 이거 빈티지 제품들, 예전 제품들을 오래 신으면은 이 부분이 다 이렇게 벗겨집니다. 그걸 좀 표현을 한 거고요.
그리고 유니온 LA의 상징적인 스티치가 들어가 있는데, 이 스티치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소재나 컬러를 분리할 때도 사용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만 이 턱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기냥 사용됐고요. 그리고 이쪽 부분에 사용된 이 스티치 같은 경우는 소재가 달라지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을 보시면은 배티스비트 서플라이의 로고가 있는데 그린색입니다. 스티치도 그렇고 인솔도 그렇고. 베스버켓이 아프리카계, 카리브해 지역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상징하는 컬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BBS 제품에 자주 사용되는 컬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기본끈 같은 경우에 노란색이 있고요. 그리고 이 흰색 같은 경우에 턱 중앙을 기점으로 해서 두 가지 컬러로 나눠져 있습니다. 아래쪽은 흰색, 그리고 위쪽은 연한 그레이 컬러고요. 그리고 소재가 약간 새틴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광택이 있는 굉장히 얇은 일반적인 조던원 하이 제품에 사용하는 끈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 이 노란끈 같은 경우는 보통 조던원 하이 제품에 사용되는 그런 재질이고요. 얘는 아닙니다. 그리고 미드솔은 빈티지 느낌이 나게 미색이 사용이 됐는데 어퍼의 톤도 거의 비슷합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빈티지 느낌이 나게 표현을 했고요. 그러니까 1990년대 구글링 해보시면은 느낌이 비슷합니다. 컬러 톤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1990년대를 표현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는 이제 과거와 현재의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현재의 제품을 과거의 느낌이 나도록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 매니아 분들이 볼 때 불호인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왜냐면은 이 우분이라는 디테일 자체가 여기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워낙 불호가 많은 데다가 그리고 이 우분 때문에 조던원 하이 레트로 특유의 디테일이 지금 달라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매니아 분들이 볼 때도 아 불호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저는 너무 괜찮습니다. 색상, 소재, 뭐 스토리텔링, 디자인, 뭐 메시지 모두 괜찮고요. 근래에 본 에어조던 제품들 중에 저는 손가락 안에 뽑을 정도인 것 같습니다. 사이즈 같은 경우는 다른 조던 제품과 똑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이 디테일들이 달라졌다고 얘기를 했는데 뭐 사이즈에 영향 줄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발볼 없는 분들은 그냥 반업, 발볼 넓은 분들은 1업 이상에서 선택하시면 예쁘게 신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리뷰로 찾아올 거니까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m wearing your t-shirt. It smells like roses after rain.